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두산 퓨얼세일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관련된 종목이죠. 요거를 좀 보기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아이디를 추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HERB2019 저희 아이디 입력하시고요,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만 진행을 하시면 저희랑 카톡 친구 추가가 될 거고요. 저희한테 뭐 무료 체험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받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뭐 두산 퓨얼셀이 내가 갖고 있는데 뭐 질문할 게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 허브경제TV에 궁금한 게 있다든지, 이런 거 뭐 문의하실 때 카톡으로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를 남겨놓으시면은 저희가 다 안내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매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매매 할 겁니다. 오늘도 저희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올려놨거든요. 홈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언제든지 찾아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이 그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는데요. 계약 규모가 700억대 정도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상 비밀 유지 사유에 따라서 내년 11월 19일까지 공시가 유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간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의 한 20년 정도 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큰데 이게 20년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으로 치부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 가스총에서 수소연료전지 역량을 좀 선배웠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2년 세계가스총회에 참가했습니다. 두산이. 그래서 세계 3대 가스사업 국제행사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참가해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 등의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이고요. 아시아에서 세 번째,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올해 총회에서는 전 세계 90개국 그리고 460개 기업이 참가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두산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왔고요. 두산 퓨얼셀과 두산 퓨얼셀 파워 BU, 그 다음에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을 앞세워갖고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소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요, 전기, 수소, 열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트라이젠을 전시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무슨 행사에서 전시했었죠. 트라이젠은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수소 공급, 그 다음 모빌리티용 수소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그 다음에 350kW 이상의 전력 공급 등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 한국가스공사 부지의 실증을 위해서 준비 단계를 마쳤고요. 올해 실증을 거쳐서 2022년이 내년 올해 안으로 본격적으로 상용할 계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두산 퓨얼셀 파워 BU는요, 10kW 10kW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 이런 부분과 10kW 고분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등 건물이라든지 주택용 연료전지를 전시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 개발 완료했던 부분이었죠.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뭐 세계 최고 수준 발전 효율을 지닌 제품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은 뭐 내풍성과 내구성은 높은 DS30W 제품과 함께 안티드론과 이제 가스배관 솔루션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두산이 계속해서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 수소에 대한 밸류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보여주는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일상에서 적용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모습은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한 인터랙티브 터치 월과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개괄적 정보를 담은 수소 월을 설치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했다. 이번 세계 가스총회는요, 세계적인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참가하는 만큼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밸류체인을 확대해서 국내 수소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수소법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이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기업들이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조금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 또는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한번 정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서 수소법이 완벽하게 통과가 되거나 그게 실행이 되는 건 아니죠. 이게 좀 진행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 동안에 뭐 유지보수라든지 아니면 R 이 RPS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관을 해갖고 수주 물량이 조금씩 들어오는 와중에 CHPS라는 부분까지 완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해갖고 이 수주 물량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조금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원전을 통한 수소의 발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탈원전 정책 에 대해서는 이제 백지화 진행을 했고 미국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관련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그 협상이 있었다 이렇게 진행이 있었다라고 좀 봐주시면은 원전이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수소 경제 역시도 상승할 수 있다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허브 경제 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이벤트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1년에 120만원이고 한 달에 10만원 꼴인데 이게 좀 대폭 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고 5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하시고 저희 쪽이랑 같이 손잡고 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QR코드 이용을 하시면 바로 1:1 채팅으로 넘어올 거고요.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뭐 저희 종목들 뭐 주력 뭐 체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고 싶다 하시면 요청을 하시면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산 피얼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라고 물어보시면 또다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저희 허브 경제 TV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면 그것도 저희가 다 안내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차트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뭐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금요일날 양봉인 모습에서 뭐가 들어왔다고 했죠?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좀 대량으로 좀 들어와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서 보여줬던 물량들도 크긴 하지만 그 금요일날 좀 보여줬던 요 양봉의 모습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기대감이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나서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때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좀 고생 많으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은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